인식률이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이번 겟탭의 키워드는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볼입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구매했던 갤럭시 탭 S7 플러스 드디어 9월 3일부터 정식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제 돈 주고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매한 이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일주일 정도 사용해본 사용자로서 이번 갤럭시 탭에 대해서 느낀 장점과 아쉬운 점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장점입니다. 얼마 전 출시된 갤럭시 노트 20과 동일한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탑재해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만큼 성능은 짱짱하고 좋았는데요. 3D 마크 그래픽 벤치마킹 점수는 슬링샷 익스트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긱벤치 5 벤치마킹 점수는 싱글코어 960대, 멀티코어 2900대로 10번 이상 연달아서 테스트를 진행해봐도 점수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고, 스로틀링 테스트를 15분 이상 진행해봐도 CPU의 성능이 80%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최고 사양으로 30분 이상 플레이하더라도 발열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화면 끊김도 없이 게임 내내 그래픽이 부드러워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굳이 설정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끄지 않고 그냥 사용하더라도 화면 전환이 빠릿하면서 부드럽고, S20 플러스에서 사용해봤던 120Hz 화면 주사율을 12.4인치의 큰 화면에서 체험해보니 기존 60Hz 주사율과의 차이점을 훨씬 더 크게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이 커진 만큼 배터리 소모가 큰 게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유튜브 영상을 최대 밝기, 최대 볼륨으로 6시간 이상 연속으로 재생 가능했고, 게임을 하거나 웹서핑을 하는 등 다양한 사용 환경 아래에서는 그때그때 다르긴 했지만 기본 7시간에서 9시간 이상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줘서 이 정도면 태블릿을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한 번 충전으로 하루 이틀은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최대 45W 고속 충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삼성 정품 45W 고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완충하는 데에는 3시간 22분이라는 배터리 용량을 생각하면 생각보다는 짧은 시간이 소요됐고요. 배터리 용량이 1090mAh로 어마어마하게 크면서도 세로로 지고 있으면 상당히 휘어질 듯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얇은 편이면서, 태블릿 전체의 무게는 575g으로 디스플레이의 크기와 배터리 용량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상하 좌우 베젤도 양손으로 쥐기에 적당히 얇은 편이어서 12.4인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슈퍼 아몰레드로 보는 동영상은 선명하고 명암비도 좋아서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시야각도 넓어서 측면에서 보더라도 흐릿하게 보이지 않고 선명하게 그대로 잘 보였습니다. 갤럭시 탭 자체를 X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별도의 모니터나 TV화면을 연결할 필요 없이 이 태블릿 하나만 들고 다니면 그 자체로 X모드를 이용해서 문서 작업이라든지 창의 크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멀티태스킹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노트북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태블릿, 이건 가성비 태블릿으로 소개한 얼더큐브의 아이플레이 20인데요. 이런 태블릿은 멀티태스킹은 가능은 하지만 앱에 따라 화면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고, 창의 크기를 입맛에 맞게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덱스모드는 멀티태스킹 면에서는 정말 삼성만의 독보적인 기능이라고 꼽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S펜은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 스마트폰도 노트보다는 S시리즈를 구매하는 편인데요. 이 S펜을 써본 것도 2014년 버전의 갤럭시 탭 10.1 이후로는 정말 오랜만이긴 한데, 확실히 이번 갤탭의 S펜은 응답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부들부들 맨들맨들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태블릿에 PDF 파일로 전공 서적을 넣어서 필기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필기하면서 녹음도 할 수 있고, 필기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다시 되돌려 볼 수도 있는 기능을 지원해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언젠가는 이 갤탭을 강의실에서 사용하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직접 노트에 쓰고 공부하는 게 좋은 아날로그 세대라서 S펜의 효용성은 그렇게 많이 느끼진 못하겠지만요. 아무튼 그러면 장점에 이어서 이번에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패키징부터 말씀드려볼게요.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제품치고는 패키징도 굉장히 단순하고 원가를 절감한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갤탭의 키워드는 원가 절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성품도 정말 단순한데요. 뭔가 더 숨겨놓은 게 있겠지? 하고 밑을 들춰봤는데 본드로 붙여놓은 종이상자 뿐이었고요. 충전기도 최대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함에도 구성품으로는 15W 충전기가 딸랑 들어있고, 그 충전기마저도 C2C가 아니라 USB A2C 케이블을 사용하는 충전기라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엔 45W 고속 충전기를 4만원 돈 주고 따로 구입했습니다. S펜의 경우에도 여분의 펜촉이 들어있지 않아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상자 안에 당연히 하나쯤은 여분이 들어있겠지 생각하고 봤는데 웬걸? 설명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라미펜도 주문을 넣어놨고요. 100만원대 이상의 제품에 패키징이라고 하기에는 구성품도 부실하고 패키징도 뭔가 부실. 나름 프리미엄급 태블릿인데 원가 절감은 A시리즈에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여담이지만 사전 예약한 사람들에게는 키보드 커버 케이스를 5만원, 북 커버 케이스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특전을 주셨는데 북 커버 케이스를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셨는지 키보드 커버의 경우에는 재고가 없어서 10월 12일 이전까지는 발송을 마칠 예정이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과연 언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전 예약까지 해서 구매한 사용자로서 기대한 사은품을 한참 기다려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 아쉽긴 하더라고요. 뒷면은 깔끔하긴 하지만 지문이 잘 묻어나는 편이기에 그동안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를 또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요. 충전기와 케이스, 거기다가 라미펜까지. 이미 태블릿 외에 또 다른 지출이 그럼 이제 태블릿 자체에 대해서도 느낀 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 버튼인데요. 가로 모드, 세로 모드에 따라서 자이로 센서가 태블릿의 방향을 인식해서 버튼의 매핑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볼륨 조절 버튼의 경우 매핑이 세로 방향 기준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로로 잡았을 때는 당연히 위가 볼륨 업, 아래가 볼륨 다운으로 잘 맞아서 괜찮은데 가로로 지게 되면 특히 버튼이 위쪽을 향하게 해서 보면 보통은 왼쪽이 볼륨 다운, 오른쪽이 볼륨 업인데 왼쪽이 볼륨 업 버튼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줄이려다가 오히려 소리를 키우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렴한 태블릿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렇게 버튼이 방향에 상관없이 고정되어 매핑된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 다음으로는 지문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Tab S7 플러스의 경우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 방식을 채택했는데 S20 플러스처럼 초음파 방식의 지문인식을 기대하고 써봤다가 실망만 안겨준 지문인식률이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제 지문이 이상한 건지 지문이 다 닳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다섯 번 다 인식해봐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제 지문이 이상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화면 잠금을 해제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쨍하고 좋은데요. 다크모드 사용 시에 녹조 현상이 생긴다는 분들도 몇몇 있으신데 이게 평상시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가 특정 환경, 그러니까 다크모드를 켠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하는 디스플레이에 어떤 특수한 효과나 설정이 들어갈 때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디스플레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결함이 아닐까 추측해보는데요. 지금은 아직 출시 초기라서 그런 듯한데 삼성도 이런 문제를 인지는 하고 있으니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아쉬웠던 점은 스피커인데요. 4개의 서라운드 스피커를 장착해서 입체감은 풍부하고 집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최대 볼륨이 커서 좋았지만 아쉬운 건 소리가 물려서 들리는 경향이 있고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인데요. 비유해보자면 중저가 TV에 스피커가 만족스러운 듯 하면서도 사운드바를 구입하면 더 좋은 듯한 그런 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그런 중저가 TV보다는 더 좋은 소리를 뽐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스피커를 옆면에 상하에 배치하다 보니 손으로 잡고 사용할 때에는 스피커 구멍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은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스탠드 형식으로 거치할 때는 이런 일이 전혀 없으니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차피 12.4인치니까 대다수는 스탠드에서 사용하시겠죠? 이외에도 가격대에 비해 실망스러운 카메라 화질 등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는데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사소한 점이기도 하고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아쉬운 점이 없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갤럭시 탭 S7 플러스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생태계 내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극강의 스펙을 보여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점차 제품의 생산과 퀄리티가 안정화되고 한두 번 정도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되게 되면 가히 끝판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제 리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IT boy.